대전의 최대 현안인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지 6개월 만인데 공모업체에 대기업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에 응한 업체는 서울 두 곳과 대전 한 곳 등 모두 세 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으로 호텔과 함께 대형 유통매장, 백화점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건축과 교통, 환경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내일 열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 지난 6일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롯데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했고 이번 공모에는 유통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사는 참여 업체들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들어온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하면 뭐 그렇게 크게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행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구성원을 구성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대전 유성구는 사업 지연에 대한 걱정이 크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는 만큼 대전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또다시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된다면 대전시가 공영 개발 방식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 순항을 위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에는 보상금 686억 원이 책정됐고 다음 달 말까지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에 따라 그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